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인생 레벨을 하드코어로 끌어올려서 시공창 급행열차를 타고 그대로 인생을 통째로 나락으로 쳐박아버리는 그런 것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제목. 인생을 한 방의 나락으로 보내는 카푸어의 최후. 원제. 갑자기 생각난 카푸어 쌀.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대략 2019년 말. 그때 제 나이 23살이고 부업으로 정말 열심히 대리 기사를 뛰고 있던 흑수자였죠. 난 일이 그 강도에 비해서 급여가 너무 거지 같은 거야. 부실부실하고. 그래서 그냥 이참에 확 접고 전업 기사로 갈까 하는 마음에 낮 운전 대리를 타면서 동시에 탁송 일도 시작을 했어요. 탁송이 뭐냐면은 그거죠. 어, 누군가가 차를 사면 그 차를 배달해 주는 겁니다. 어, 본인이 몰고 가서 음. 그리고 바로 이거 탑송을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그지 같은 일들 정말 많이 겪었. 아니 맞는데요 그중에 제일 그지 같으면서도 안타까웠던 그런 일이 생각나가지고 써봅니다. 참고로 저는 인천에서 일을 했는데요. 보통 낮 시간에는 탁송이 많아가지고, 부천 DY 카랜드, 국민차, 일신 매매단지, 혹은 강서 오토월드, 오토프라자, 이런 곳에서 대기를 했어요. 여하튼 그랬는데, 하루는 또 대기를 타면서 코를 보고 있었는데, 부천에서 수원, 이쪽으로 가는 게 단가가 괜찮은 게 뜨길래, 바로 잡았죠. 특히 이때 시간도 좀 이른 편이라서, 그래, 간 김에 수원 평동에 가가지고 하나 더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룰루랄라, 완전 신나게 출발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진짜 이때만 해도 그래, 내가 이 거지 같은 놈이랑 하루 종일 그 미친 날질을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다니까요. 뭐 여하튼 그렇게 도착을 하니까 중고차 딜러가 차 키를 주면서 전시장 차 위치도 알려주길래 바로 그곳으로 걸어갔죠. 참고로 차는 BMW M5, M5였나 뭐 그랬어요. 좋은 차죠. 비싸고 보면서 이야 진짜 새끈하네 잘 빠졌다 아 이쁘다 등등등 혼자 감탄을 하고 이런 소리를 하면서 여기저기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길에 이제 문제가 없었다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찍는 거겠죠. 그러고 있는데 에? 웬 양아치 느낌이 잔뜩 품은 놈이 슬쩍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한테 하는 말, 혹시 기사님이세요? 이러길래, 예, 맞습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차주라고 하면서 그냥 같이 타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것도 뭔 거지 같은 상황이야. 너무 이상하잖아. 보통 탁송이라는 게, 어,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오거나, 뭔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차주가 차를 직접 가져가지 못할 때 이용을 하는 건데, 이 자식은, 지가 여기 와있으면서 왜 나를 부른 걸까? 그죠? 딱이 생각이 들면서, 왜 그랬습니까? 라고 이유를 물었더니, 그러자 이놈이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면허는 가지고 있는데 이걸 딴지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운전을 해본 적이 없고, 또 부모님 몰래 산 거라서 당연히 비밀로 해야 되며, 물론 주변에 운전하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사고가 날까봐 무서워서 딜러한테 말을 했더니 탁송, 즉 저를 불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 이거 듣자마자 어이가 졸라 털리는데, 아니, 그래 뭐 어차피 뭐내 차도 아니고 또 나야 이게 일이니까 콜 빼고 돈만 받으면 그만이다 싶어가지고 아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 자식을 옆에 태운 뒤에 기분 좋게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운전해가면서 적적하잖아 그래서 평소 대리할 때처럼 제가 먼저 말도 걸고 분위기 딱딱하니까 한번 풀어보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시도하는데 와 이런 미친놈을 만나 이거 완전 인생 알망테크야 진짜 가면 갈수록 가관인 겁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뒤로 넘어가겠더라고. 일단 나이는 저보다 딱한살 많은 24살인데 미필입니다. 미필. 참고로 그때 저는 이미 군대를 다녀왔던 뒤였어요. 그리고 면허 딴지 이제 딱한달 차에 첫 차가 BMW M5 흑수자라서 부모님이 안 사주니까 몰래 산 거래요. 거기다 백수니까 당연히 돈도 없어. 전액 할부를 땡긴 거야. 아니 뭐 지말로는 직업이 있다는데 내가 보기엔 아니었어요. 뭐 재무 설계? 그걸로 월 기본 200 정도는 번이 어쩌니 하면서 막 웃어대는데 의기양양해. 근데 뭐 그래봤자 허울 좋은 백수죠. 뭐. 아씨 남들 말고 니네 재무 설계나 해라 미친놈아. 이 소리가 목구멍 아래까지 치고 올라왔다니까요. 진짜로. 어. 거기다 또 중고차 캐피탈 엮어가지고 이율이 두 자릿수야. 20몇 퍼센트. 그때 차값이 8천인가, 뭐그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일 어이없었던 게 가뜩이나 다른 일들로 연체니 뭐니 해가지고 신용등급 완전 개박살 난 상태인데 딜러가 정말 열심히 도와줘 가지고 겨우 승인이 났다며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와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어이가 털리고 기가 찬 건. 위에 이 내용들을 전부 다막 자랑하듯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가 이걸 소리는 못 듣고 얼굴만 봤으면 영담이라도 품은줄 알았을 거예요. 깔깔. 그러니까, 여하튼 이 자식 이대로 뒀다가는 진짜 인생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아 물론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처음 보는 남이지만 너무 불쌍하잖아. 시궁창으로 기어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아니 뭐 그래요. 뭐, 인생 차차로, M5 사는 건 뭐, 그렇다 칩시다. 누구에게나 드림카는 있는 거니까, 나도 그래, 람보르기니. 근데, 들어보니까 부모님 사정도 안 좋고, 말도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건데, 유지되겠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바로, 띠용! 하는 표정으로, 어? 그게 뭐, 그냥 보험이랑 기름만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할부, 그거 뭐, 나와봐야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등등등. 완전 용감하게 시부렁거리더라고 <laughs> 진짜 얼탱이가 없어서 말이지 계약서나 문자로 차량 할부 월 납입금 안 봤어요? 라고 또 물었더니 아그 귀찮아서 안 봤어요 이러면서 제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그냥 정신 나갔어차 실내 구경만 개 열심히 해요 막 듣지도 않아 그냥 길을 닫았어 그래서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 혼자 고민을 하는데 그런 나를 보면서 이번엔 지가 대뜸 하는 말이 아그 지금 무슨 걱정하는지 알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 아무리 그래봤자 다 합쳐가지고 월에 뭐 100만 원이나 나오겠습니까? 내 기본 월급만 최소 200이야. 차에 그만큼 써도 대충 100은 남는다고. 그러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요. 이러면서 졸라 싱글벙글합니다. 깔깔깔. 그리고 이때 저는 야이 자식이 진짜 미쳤구나. 이러면 정말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비록 남이지만 진짜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당장 환불해라 이러면서 말렸습니다. 아 물론 내가 이러는 거 계란 오지랖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신 진짜 위험해. 그러니까 내말 듣고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물러. 너 그러다가 인생 한방에 나가리 된다. 망한다고요 아니, 내 친구들도 짜세 잡고 이런 거 타고 다니는데 나는 왜 못한다 그러는 거야. 그 새끼도 월급 150도 못 보는데도 다 유지하던데. 아 그쪽에 나 걱정해 주는 건 고맙지만 선 넘지 마요. 이러면서 제가 하는 말 아예 들어처 먹지를 않아요. 아주 그냥 BMW 귀신이 붙어도 단단히 들러 붙었어. 미친 것같아 어, 눈가리가 마탱이가 같더라고. 뭐, 그 이후로는 별거 없어요. 계속 똑같은 내용만 반복을 했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참견하지 마, 참견하지 마, 참견하지 마. 다만, 뭐 다른 점 하나는 도착한 후에도 거의 3시간 동안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때 내가 다른 콜다 포기하고 얘랑 같이 밥도 먹었다니까? 아 물론 내 인생 아니지 아닌데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최대한 말려본 거야. 그런데 결국에는 설득을 못하고 그대로 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벌써 몇 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그 자식 지금 뭐하고 사는지 참 궁금합니다. 뭐 양아치 패션이라 해도 사람 자체는 뭐 대화를 해보니까 나쁜 놈 같지는 않았어요. 좀 멍청했지. 뭐 자기 걱정해줘 가지고 그래도 기분이 좋다면서 밥도 지가 사고 어 국밥 여하튼 뭐 뭐가 어찌 됐든 간에 빚에 허덕이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현실은 뭐 99.99%의 확률로 확실히 망했을 겁니다. 안 죽었으면 다행이지 뭐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글쓴이가 제대로 아는구만 당연히 폭삭 망했지. 모르긴 해도 빚 오지게 쌓여있고, 아니, 어쩌면 벌써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야. 깔깔깔. 2번. 아니, 8천을 60개월, 5년 할부 무이자를 때려도 최소 1 3 0원 넘게 나오는데, 저게 지금 뭔 자신감이냐? 단순 계산도 안 해보나? 거기다 이율까지. 어쩔 거야. 어? 그러면 할부로 월급이 다 나가는 건데, 기름값은 어떻게 낼 건데? 게다가 보험도 대충 500원 나올 것 같구만. 미친 거아니오 보험료만 월 40이요? 되네 됐으니 아 그래 이거 보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는 거 하나 있네 그때 걔가 했던 말중 진짜 어이없던 게 있었는데 나도 걱정이 돼가지고 이보시오 차주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고 보험료도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지도 자기 부모님을 봤다고 해요 자기 부모님 보험을 그러면서 차 보험이 1년에 50도 안 나온다 이런 소리 하면서 별거 아니라는 듯 코방귀를 뿡뿡 끼는데 그래? 부모님 차가 뭔데? 이렇게 물었더니, 이런 미친 구형 소렌토레, 돌아. <laughs> 와, 미치겠다, 진짜. 이번 와, 진짜 주작이면 좋겠다. 아, 부모님 불쌍해서 어쩔 거야. 3번, 와우, 5 2 0이만 해도 바로 인생 망태크 하는 건데, 저런 상황에서는 M5, 이거는 진짜, 나는 이번 생은 던 지겠다. 어 던질 거야 말리지 마 이거 아닌가? 띨띨띨띨 댓글 자기 스스로 인생을 하드코 어 난이도로 끌어올리는 거죠 너무 멋져요. 4번 야 20년 된 마티즈도 사치인 놈이 저걸 풀 할부로 사네 진짜 용감하다 어머 보기만 해도 소름이 쫙 올라와 어쩌면 좋아 이거 살아 있을까? 디디끌. 저런 애들이 딜러랑 같이 악수하면서 사진 찍어 가지고 인생이 역전이 어쩌고저쩌고 성공한 인생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인스타에 올라오는 거죠. 깰깰 깰. 이거 검색해보면 장난 아닙니다. 이거. 어. 5번. 작가 8천짜리 캐피탈 땡기면 1억은 넘어갈 텐데 지금쯤 콩팥 하나 정도는 없을 것 같네요. 어쩌면 간도 없을 거야. 대댓 네, 와, 아니 그럼 뭐 도대체 월 얼마가 나온다는 거요? 6번. 이자에 보험에 각종 뭐 세금 등등등 다 합치면 대충 뭐 기름값 포함해가지고 2 0 0은 가뿐히 넘어갈겠는데? 깔깔깔깔. 두 번째 사연. 원지. 내가 실제로 받은 카푸어 레전드. 제가요 옛날에 잠깐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광풍이 불던 바로 그 시기였죠. 아마 k7 프리미어가 처음 나왔을 땐가 그랬을 겁니다. 그 시기. 여하튼 거기에 하루는 저랑 동갑내기 문신 돼지가 하나 들어왔는데 얘가 일한 지 대충 한달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중고 a4 디딸 모델을 끌고 오는 거요이 디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디, 디젤류가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음. 아, 근데 이놈, 코인에 다 꼬라박은 거지라돈한 푼도 없거든. 당연히 풀알불죠. 그리고 이 할부 때문에 이제 기름값이 없으니까, 어, 그 빅달배 기름통에서 자바라로 기름을 훔쳐가면서 타더라고. <laughs> 트렁크에 경유 가득 들어있는 말통 하나가 항상 있었어. 어, 그러다 두달 정도 지나가지고 점심때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응? 어? 차가 갑자기 부덜덜덜덜 하면서 퍼지는 겁니다. 야 옆에서 보는데 얘 멘탈 오지게 터지더만 그리고 더 웃긴건 이게 무슨 시트콤도 아니고 말이지 바로 그 상황에 기름 훔친거 걸려가지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완전 인생 망한거지 <laughs> 어쨌든 수리는 해야되니까 센터로 끌고 갔는데 거기서 차 상태를 보고 제일 먼저 처음 나온 말이 아이고 사장님 가짜 기름 쓰시죠 이거였다고 합니다 깔깔깔 아무래도 빛달배 가짜 경유 썼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자식은 그날 바로 인생 나아갔습니다 깔깔깔. 이야. 이 콩깍지가 여러 종류라니까. 어, 저번에 누구 유명한 그 중고차 딜러가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이게 걔들도 사러 올때안 답니다. 내가 이게 감당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이런 약간 겁을 먹고 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차에 앉, 앉는 순간, 뭐 벤츠나 BMW 그걸 탁 잡는 순간, 눈빛이 변해버린답니다. 마탱이가 가버리는 거죠. 그냥 훅 넘어가는 거야. 아 참. 아니, 본인 인생도 그렇지만, 이런 애들, 부모는 어떡하냐, 이거. 야, 진짜 아찔하다, 아찔해. 응. 감사합니다.